나무기의 웃기는 일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무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예고했던 대로 염색을 할 겁니다. 토마토 탈출 두 번째. 저번에 토마토 탈출 한번 해볼라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머리색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확실히 머리색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는 염색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염색을 할 건데, 이거는 꽃을 든 남자에서 나온 워터 젤 염색약이에요. 색깔은 올리브 브라운 선택했고, 여기 박스에서 보기에는 카키색처럼 보이죠? 염색을 지금까지 좀 많이 올렸잖아요, 염색하는 거를. 그때마다 이제 다른 염색약을 사용해서 염색을 했었는데 똑같은 것만 돌렸으면 좀 그러니까 요번에는 요 아이를 들고 왔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염색할 땐 또 제가 또 처음 써보는 염색약으로 염색을 할 것 같아요. 요 녀석은 제가 왓슨스에서 7,000원에 구매했고요. 정가는 14,000원인데 50% 할인하고 있어서 7,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드럭스토어 갈 때마다 염색약 꼭 하나씩은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반값으로. 마침 또 제가 안 써본 염색약이 반값이라서 샀어요. 그러면 내용물 한번 보죠. 저는 염색약 내용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면 설마 비닐장갑인 건 아니겠지? 요즘 같은 시대에 비닐장갑 라텍스네요. 라텍스 비닐장갑, 그리고 비닐가운. 요즘 나오는 염색약은 이어캡도 다 들어있네. 이어캡이랑 뭐야? 샴푸 하나, 헤어팩 하나. 원래 보통 헤어팩만 하나 들어있는데 얘는 샴푸까지 다 같이 들어있네요. 용기가 보면, 어머! 이거 약간 푸딩 염색약 그 용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들어있는 것도 푸딩이랑 똑같이 들어있는데, 이거 누가 먼저 만들었지? 푸딩이 먼저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따라한 거 같은데요? 이 용기에 두 개를 넣고 섞은 다음에 그냥 바르면 된대요. 그리고 30분 있으래요. 이거 사용 방법이 저기랑 푸딩이랑 완전 똑같은데? 워터 젤이라고 했는데 얘도 두 개 섞으면 푸딩처럼 되는 건가요?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딩은 동성제약이고 얘는 소망 화장품인데 이런 방식을 특허를 안 내놨나봐.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따라한지는 모르겠는데 따라했네요. 무튼 여기 액체가 보이죠? 액체인데 이거를, 얘는 돌리는 거네. 푸딩은 그냥 딸깍하는 형식이라서 잘 샜는데, 그럼 얘는 별로 안 새겠네요. 올리브 오일, 호호바 오일, 동백 오일 들어가 있어서 두피 진정 자극 완화, 위치아 젤 카모마일 라벤더로 모발 두피 손상 방지, 대황 하수호 결명자로 물 빠짐 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써봐야 알지. 이쯤 섞으면 된 것 같고 한번 열어볼게요. 얘 완전 푸딩이랑 똑같은데? 누가 따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만든 쪽에서 특허를 안 냈네. 짬짜면도 특허 뺏겼다. 짬짜면이 특허를 뺏겼다고? 짬짜면 특허 안 내고 처음 출시해가지고. 아 진짜? 다른 사람이 그냥 어떤 중국집에서 그냥 짬짜면을 그냥 만들었는데 다른 집에서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야? 아, 그 특허 냈으면 돈 엄청 벌었을 건데. 거두 절미하고 바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볼까요? 가운에 스티커 붙여져 있는지 안 붙여져 있는지 봐야 하는데, 네, 안 붙여져 있네요. 일단 푸딩 1승. 네. 그러면 바로 발라볼게요. 염색 지금까지 하는 거 많이 봤으니까 그냥 훅훅 넘어가도록 할게요. 솔직히 뭐 남자 염색은 딱히 뭐 방법 없어. 그냥 어차피 뭐 여기나 저기나 발라봤자 시간 차이 별로 안 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쓱쓱 바를게요. 근데 이게 염색약 바른 그게 티가 안 나네? 그지? 색이 되게 투명한데? 와! 냄새! 세상에서 제일 웃었어! 와! 와! 내가 맡아본 염색약 중에 최악이야, 진짜! 와! 웃었다, 이 냄새! 한 번만 맡아봐. 아, 진짜 싫어. 오징어 숙성된 냄새에다가 아세톤 섞어놓은 향이야. 오징어 숙성된 냄새에다 아세톤 섞은 향. 딱 그래서 다시 맡아봐. 썩은 겨자. 그치, 맞지? 근데 뭐, 하지만 색만 잘 나온다면 용서가 되는 거지 뭐.
제발 토마토만 탈출되길 바라면서 머리에서 붉은기만 빠졌으면 좋겠다 제발. 이제 샴푸하듯이 그냥 이렇게 여기 박스에 무슨 호호바 오일, 동백 오일, 모시기 오일 때문에 뭐 두피 뭐 모시기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염색약을 바른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래서 워터젤인가? 워터가 물이잖아. 물이잖아. 오, 워터가 물인 것도 알아? 물은 영어로 셀프잖아. 물은 셀프입니다. 아, 네, 물은 셀프죠. 네. 네, 물은 셀프입니다. 이게 머리가 되게 무거운 느낌이 나네요. 우와. 아니 얘가 딱딱해졌다니까? 아니 무슨 왁스 한 통 바른 느낌이야. 아빠 한 10년 전에 발랐던 그 젤 진짜 그 느낌이야. 그리고 이거 한 통 썼는데 제 머리에도 약간 모자란 느낌 들어요. 발림성이 완전 후진데요? 느낌 보일진 모르겠지만 완전 찐득찐득해요.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발림성이 되게 좋아서 완전 린스 바른 느낌이어가지고 양 조금만 짜도 머리에 그냥 후루룩 이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여기 설명서 보면 단발머리는 3분의 2통, 어깨선은 한 통이라고 적혀있거든? 남자 머리에도 한 통 지금 부족한데? 일단 30분 뒤에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30분이 지났는데, 오! 색은 약간 핑크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30분이 지났으니까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 감고 린스까지 하고 나왔는데요. 일단 토마토는 탈출한 것 같아요. 일단 토마토는 탈출했고, 원래 머리는 말려야 아는 법이기 때문에 말리기 전에 워터 에센스 먼저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70-80% 정도 말랐을 때 세럼을 머리에 발라주고 나머지는 찬바람으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올리브 브라운을 사용을 했거든요. 약간 군데군데 얼룩덜룩해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브라운 색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색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여기 좀 군데군데 얼룩덜룩하긴 하죠. 색깔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 감으면서 느꼈던 게 30분 동안 염색약 바르고 있었는데 전혀 두피에 어떤 자극도 받지를 못했어요. 아프다라는 느낌도 없었고 간지럽다라는 그런 느낌조차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선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모발 손상도도 일단 만져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빗으로 빗으면서 보여드릴게요. 모발이 손상됐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네요. 괜찮은 것 같고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냄새가 너무 구리고 또 발림성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그다지 두 번 쓰고 싶은 염색약은 아니에요. 일단 저는 지금 토마토를 탈출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는 빨간 머리, 주황 머리보다는 이런 머리색이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뱀! 아 맞다. 뱀 말고 다른 동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 꽝? 꽝 좋다! 꽝!